자, 그래서 저희 현재 12 과목을 그렇게 사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제 과목을 가지고 블랙보드라는 LMS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 주차별로 해야 될 것, 셀프 스터디 해야 될 것들이 프리 클래스 액티비티가 다 와서 리딩 해야 될 것, 비디오 봐야 될 것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전부 이게 시스템적으로 나타난다. 아, 요 지금 두 학생이 안 한 걸로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 세 사람, 그죠? 요건 얘가 안 했고, 이게 교수가 딱 열면 딱 다 나타나. 어, 안 한 애가 여기 있구나. 근데 보시면 다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하나는 학생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 뭐 하라고 한 걸 이제 보면, 근데 요런 학생들만 인터뷰를 하면 됩니다. 이 early warning 시스템을 세팅을 해서 몇 분 안 했거나 점수가 몇 점 이런 애인데 얘기해라. 시스템이 딱딱 얘기를 해주죠. 그럼 그들만 불러가, 와, 와, 안 하는데. 이렇게 플립드 러닝으로 바꿔서 두 번 강의, 그 우리 대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거를 한 번 없습니다. 자가 학습으로 대체했고. 한 번만 오는데 한 번 와도 제가 강의하는 건 없어지고 문제를 바로 줍니다. 풀어라. 못 풀죠, 금방. 그래서 세 명씩 앉아서 토론해서 풀어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모델과 플립드 러닝, 지금 내가 설명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좋으냐고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아, 이 방법 너무 좋다. 한 학생이 제로고. 이 방법이 옛날 것보다 안 좋다. 3%. 다시 말하면 97%가 괜찮거나 좋거나 아주 좋다. 학생이 반대 안 한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런 설명 많은 교수들이 그러세요. 우리나라 애들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해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해오라면 안 할 건데요. 학생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많은 교수들이 이걸 먼저 걱정을 해요. 학생들이 안 해올 겁니다. 그러면 막 저기 그냥 강의만 맨날 맨날 쫓아들어가 싹 듣다가 집어 50% 해오라면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준 피드백이 이렇습니다. 야, 이렇게 했더니 공부가 스스로 된다. 안 할 수 없다. 안 할 수 없는 거 맞죠? 그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너무 나쁘다. 내보고 왜 교수님이 또 월급 받았으면 자기가 강의해서 강의를 해줘야 되지 왜 내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냐.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강의 평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천만에 강의 평가가 좋습니다. 저희는 100% 공개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은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강의 평가 딱 100% 공개되어 있으니까 제 이름 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얻은 결과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우리가 늘 못해봤던 정말 수준 높은 문제 중심적, 늘 말 학생 주도적, 능동적, 문제풀이 중심, 토론식 교육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그러면 좋을 질 좋은 교육을 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교수 보고 가면 당신 더 가르치시오. 나는 내 시간을 반으로 줄였잖아요. 아, 좋지 않습니까? 학교는 비용을 절감했으면 또 좋잖아요. 강의실 두 개 쓸 걸 한 번 쓰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수가 생산성이 두 배가 되면 이론적으로 하면 교수가 한 과목을 더 가르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비율 반. 저희는 목표가 200에서 400% 증가하는 것이에요. 제일 확대하면 교수 한 사람이 네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네 사람 교수를 가르칠 수 있다. 에브리바디가 윈윈윈 되는 거죠. 학교도 좋고 학생도 좋고 교수도 좋고 이제까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가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마들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드디어 가능해졌다. 근데 이게 그러면 말처럼 왜, 그럼 그렇게 쉽다면 왜 이제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가? 천만. 아예 한국에는 이 테크놀로지 자체가 없습니다. 우선 기술은 제일 보면 쉬운 부분이잖아요.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이나 학생이 바뀌어야 돼요. 역할이. 세 번째 학교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근데 한국에서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이거라는 건 뭐냐? 플립드 러닝을 하면 셀프 스터디를 프로그레스 측정할 수 있는 이런 LMS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LMS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인 클래스와 애프터 클래스를 다루려고 있는 LMS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시스템 한번 보세요. 학생이 숙제 올리고 뭐 이런 거 있는 것이 애가 스스로 공부한 걸 아까 지금 얼리 워닝 시스템이 세팅이 돼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저희가 화학하고 물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화학에서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면 학생이 바로 이런 문제지를 받습니다.
수업 준비해서 두 번 강의할 거 한 번 없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두 번 아니고 오면은 바로 문제지를 바로 봤습니다. 자, 혹시 이분 아시겠어요? 작년에 서울대학에서 은퇴하신 신국조 교수님, 화학과에 제가 모셔왔어요. 왜? 화학을 가르치려면 우리 젊은 교수가 4명 내지 5명 투입돼야 됩니다. 저희는 교수가 한 과목 가르쳐요. 학부 하나, 대학원 하나. 그러니까 한 과목 열면 교수 하나 투입돼. 저희는 시간 강사도 없고 강의 전담 교수도 없어. 그럼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 한 과목 열면 한 사람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4명, 5명 투입되니까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다 관두고 서울대학에서 은퇴하신 신국조 교수님 모셔와가지고 혼자서 다 가르친 마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1억을 받았어요. 그거 하겠다. 자, 어머 어떻게 지금 강의를 안 하시고 애들이 문제집 풀고 있잖아요. 다니시잖아요. 여기 조교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 푸는 거 질문 있으면 도와줘. 문제 푸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질문 있으면 그거 도와주고 그리고 강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이패드거든요. 애들이 손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5분 줘서. 자, 문제 푼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저기서, 야, 우리 풀었다. 그러잖아요. 아이패드를 가지고, 아이패드에 카메라가 달렸죠? 카메라를 찍습니다, 지금요. 찍으면 이게 프로젝터에 바로 돼서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자, 학생들이 이 ATV 푼 답이 이건데, 이거 맞느냐? 그리고 저쪽에 이제, 우리 다 답이 다르다. 그럼 저 가서 또 찍어가지고 양쪽을 올려놓고, 야, 어느 쪽이만 설명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까 저기 카이스트 마델은 테이블마다 프로젝터가 다 하나씩 달려있어요. 얼마나 비싼가. 우리는 강의실을 전혀 바꾼 게 없어요. 200명 강의실이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세팅 그대로 두고 하는 마델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죠. 이렇게 스크린이 바로 나타나니까 바로 애들이 그래서 바로 설명해.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물리 경우 보겠습니다. 물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에서 은퇴하신 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칠판에 띄웁니다. 이 문제 풀어라. 이걸 푸는 게 아니고 사지 선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답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클릭, 이 클릭, 웹베이스 클릭을 가지고 바로 누르면 실시간에 이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학생 왜 답이 이거라고 하는지 설명해라. 이거 설명해라. 설명해라. 뭐 애들이 다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왜 답을 그걸 골랐는지. 그리고 또 세컨드 라운드 보팅을 또 합니다. 그러면 답이 수렴되거나 아니면 있으면 교수가 이제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